예, 이번 에피소드부터 시작을 해서 타입스크립트를 살펴볼 겁니다. 근데 상당히 재미있는 강의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타입스크립트 수업을 아마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오픈에시 캠퍼스에 타입스크립트 수업도 있습니다. 이미 이게 언제쯤인가? 여기 있네요. 초등 4년차에 초급 4년차의 타입스크립트 이론과 실습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낯설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입스크립트 수업을 다시 이렇게 중등 1년차에 진행을 합니다. 하는데 이전 수업하고는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일단 교재는 타입스크립트 랭 ORG, 그죠? 타입스크립트 랭 ORG가 공식 사이트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큐멘테이션 예, 보면은 핸드북 파트가 있어요. 핸드북 파트에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챕터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여기 있는 것들을 쭉 빠짐없이 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데클로레이션 파일에 관련해서도 좀다 빠짐없이 볼 것이고, 프로젝트 컨피규레이션도 볼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수업이 될 텐데. 근데 기존의 타입스크립트 수업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겁니다. 뭐가 다른지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좀 정리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스크립트 수업이에요.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점이 뭐냐니까, 요걸 좀 지워버릴까요? 하나 지울게요. 첫 번째는,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가 아니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언어입니다. 이번 자바스크립트는 언어이다. 그럼 타입스크립트는 뭐냐는 거죠. 타입스크립트는 언어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알고 이미 수업을 하기 전에 진행하기 전에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 자바스크립트를 예. 코멘트, 그래서 코멘트를 추가하는 한 가지 패턴이, 그래서 다른 말로는 타입스크립트를 TS 타입스크립트는 JS의 슈프셋이라고 표현해요. 슈프셋을 싫어하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냥 자바스크립트라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인데 거기에 뭔가 양념을 좀 쳐놓은 거예요. 그럼 왜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어떤 패턴, 한 가지 패턴이 큰 주목을 받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앵귤러라고 하는 것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앵귤러가 2.0으로 바뀌면서 전폭적으로 타입스크립트를 적용해서 코드를 제작성했죠. TS를 이용했다. TS를 이용했다는 것은 JS 코드에 코멘트를 제공하는 정형적인 패턴을 채용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코멘트라고 하는 건 뭐예요? 코멘트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코멘트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금고사항이죠. 금고사항. 따라서 타입스크립트 자체도 TS도 반드시 TS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JS 코드에 TS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 그리고 또한 우리가 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몇 가지가 있는데. 2080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2080 법칙. 법칙은 이건 뭐냐니까 내가 공부한 것, 그죠? 내가 공부한 전체가 100이라고 가정한다면은 그중 20%를 앞으로 80%만큼 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내가 공부한 분량의 20%만 주로 쓴다는 거예요. 만 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흐름을 다 이제
파악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 전반적인 룰을 파악하는 것이 학습 목표. 목표이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완전히 도사가 된다는 거. 그죠?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난 타입스크립트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겠어 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니까 20% 20%만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20%도 많이 잡은 거예요. 20%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10% 미만인데 10%에서 20% 정도만 사용합니다.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개요를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개요를 파악.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는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FRP라고 얘기하죠. 예,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OP보다 그렇죠? OP보다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보다는 FRP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를 보시면은 여기 있는 거 타입스크립트를 빼고 나머지 과목들은 다 FRP와 관련된 과목들입니다. 그죠? FRP 다 FRP예요. 펑셔널 리액티브. 근데 지금 OP와 FRP의 비중을 보면은 그럼 우리가 왜 타입스크립트를 공부하느냐는 거죠. 타입스크립트는 OP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JS를 더욱 OP 스타일로 전환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굳이 오픈에시 캠퍼스가 FRP를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은 굳이 왜 OP로 만든 TS 타입스크립트를 공부하느냐 하는 건데 그 이유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프로그래머 우리를 포함해서 그죠? 우리를 포함해서 기존의 프로그래머 중 99.9%가 OP 프로그래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해를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OP에 대해서 몰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점차적으로 FRP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당장은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는 다 OP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OP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쓰게 될 우리가 앞으로 코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리액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게 될 거예요.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는 뭐냐니까 스마트폰이나 뭐 PC 이런 것들을 웹에서 제어하는 방식, 웹에서 제어하는 한 가지 모듈 혹은 라이브러리 또는 라이브러리. 기존에 그러니까 FRP 방식으로 만들어진 어떤 하드웨어 제어라고 그러죠.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모듈이나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리액트 네이티브를 이용해야 될 겁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리액트를 좀 알아야 돼요. 리액트 네이티브를 쓰려면 리액트라는 뷰 라이브러리입니다. 뷰 라이브러리를 이해해야 그런데 이 뷰 라이브러리를 리액트를 쓰니 좀 이해하려면 타입스크립트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하다는 거지. 지식이 필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를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이 있게 하진 않을 거고 우리가 그래 타입스크립트를 학습한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코딩하는 데 있어서 타입스크립트를 어떻게 상당히 좋은 패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코딩 패턴이고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이 자바스크립트보다 훨씬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안정적인 그러한 것을 제공하니까 타입스크립트를 앞으로 자주 이용은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더라도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를 더욱더 이용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JS가 주가 되고 TS는 보조적으로 이용
해서 코딩 실습을 진행합니다. 어떤 코딩 실습이냐니까 OpenSC 플랫폼이라고 하는 코딩 실습을 진행할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코딩이 있습니다. 뭐 은행도 만들어보고 우리가 시청도 만들고 별의별 걸 다 만들어볼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도 만들고 다 할 겁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코딩할 때는 JS 말고도 물론 다른 언어도 쓰긴 합니다만은 JS와 TS만 두 개만 두고 비교한다면은 JS를 주가 되고 그다음에 TS는 보조로 그렇게 활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업 진행하는 방식은 이 타입스크립트 다큐멘테이션에 있는 내용들 이죠 여기 핸드북에 있는 내용들부터 해서 쭉 목차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쭉 제가 설명을 하고 지나갈 거예요. 굳이 뭐 자바스크립트 수업처럼 하나하나 타이핑해 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뭔지 꾹꾹 집어가면서 그냥 훑어서 보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실제 리액트 네이티브라든가 리액트 JS 그죠? 리액트 JS 요 수업할 때 타입스크립트의 어떤 모듈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를 완전히 여러분이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진행하는 타입스크립트 수업뿐만 아니라 리액트 수업과 좋기로는 리액트 네이티브까지 수업을 다 연속적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해서 타입스크립트를 쭉 학습해 나갈 텐데 항상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내용 그죠? 1번부터 몇 번까지죠? 쭉 10번까지 얘기했잖아요. 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거니까 얘기를 먼저 한번 쭉 정확히 이해를 하고 염두에 두고 학습을 따라오시길 바랍니다.